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대조영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 시절에 사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볼까요? 대조영 was a visionary leader who founded the 발해 kingdom. 자, 꽤 예전이죠? 발해를 세우신 분입니다. 자, 대조영은 발해 뭐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나라를 처음 뭔가 나라를 뭐 창설했다, 건국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to foun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to find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찾았습니다. 찾았다 라고 할 때 found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found하고는 별개의 다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base form인 거죠. To found is 창설하다, 건국하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예전이겠죠. 그때 발해 왕국을 세웠던 이거기 때문에 founded 이게 과거가 되겠죠. 통찰력이 있다. 앞니를 내다보고 통찰력이 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vision이 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말로도 영어로는 그 형용사형이 visionary가 되겠습니다. After the fall of 고구려, he gathered refugees and formed alliances with Malgal tribes. 자,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단어들이 좀 기억나시나요? 고구려가 무너졌습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대조영은요, 자, 난민들,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도 요즘에도 난민들이 있잖아요. 난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난민들을 다 한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gathered refugees라고 할 수 있겠죠. refugees, 피난민이고요. 그리고 또 말갈족이 있었는데요. 말갈족, 어떤 부족, 족속을 얘기할 때 영어로 tribe라면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말갈족 속이라고 해서 말갈 tribes라고 쓸 수가 있죠. 이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He established 발해 in 698 and proclaimed it as 고구려's rightful successor. 자, 고구려가 무너지고 그 고구려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를 의미하는 뜻에서 계승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승하는 사람, 계승하는 존재를 우리가 to succeed라는 동사의 사람 명사형으로 successo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계승자가 아니라 계승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자, 발해를 이제 세우고 establish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 공표하다라는 말을 바로 proclaim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선언했다라고 했는데요. 고구려의 rightful 이거 권리가 있어. 나의 정당한 권리로서 계승자야 내가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대조영 successfully reclaimed former 고구려 lands and strengthened his kingdom. 자, 고구려의 후계자 나라라면 당연히 옛날 고구려 영토가 다 발해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대조영은 성공적으로 되찾았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라고 다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 라고 해서 to reclaim 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전에 고구려의 땅을 되찾았고 strengthen, strength to strengthen 하면은 강하게 만들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거죠. 나라를 굳건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조영에 대해서 발해를 세운 사람, 그리고 고구려의 멸망 이후에 사람들을 모아서 계승을 한 나라 발해였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고구려 멸망 이후에 피난민들을 다 한데 모아서 말갈족과 연합을 해서 그리고 and then he established the 발해 kingdom, right? 자, 그래서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피난민 그리고 이렇게 모으다 라는 단어 넣어볼까요? gathered refugee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타깝지만 refugee가 세계 곳곳에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그 전에 예전에 이 고구려가 망했을 때도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난민들을 refugee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